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스의 핫도그 돌려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MSR 리액터 2.5V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1L짜리를 한번 구입해봤어요. 요거는 그냥 1L짜리니까 뭐 최소 500ml 이상은 끓이니까 라면, 컵라면 하나 부어 먹는다든가 커피용으로 하려고 하나 샀는데 가격은 11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제 물을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기가파워, 스노우피크 기가파워 110짜리 프로이소입니다. 프로판 함량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눈금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00이 그 밑에가 맥스라고 되어 있네. 0.5리터 보다는 물을 적게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해갖고 두 칸 다음에 0.75입니다. 0.75 가득 채워야 1리터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1리터를 못 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이거 0.75리터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가득 채워야 1리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라면 두 개는 못 끓여 먹겠네요. 바로 이게 0.75고요 여기까지 선이 되어 있어요. 0.75입니다 0.75 1리터 자, 이게 1리터거든요. 오, 넘친다, 넘친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못 끓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2.5리터하고 2.5V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득이 2.5입니다. MSR 리액터는 2.5리터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2.5리터를 끓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2.5리터짜리에 라면 두 개 끓이기가 제일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1리터짜리 화력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리터를 한번 끓여볼게요. 어떻게 되나. 저 MSR 글씨가 새겨지면 올려요. 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이 안 들어간 상태로 올리면 참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의 안정성은 말입니다. 2.5리터가 딱 맞았을 적의 안정성보다는 덜해요. 리액터 자체에서 약간 움직이기도 하고. 예, 잘 맞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0.75리터보다는 0.5리터 끓이기에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치죠? 이제 팔팔 오,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넘칩니다. 넘칩니다. 1.75도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넘칠 것 같고요. 라면 하나가 끓일 수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볼게요. 500ml입니다 요거는 이제 혼자 솔로용으로 사용하기 참 좋고 뜨거운 물 끓이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샀어요 사실. 자, 라면은 흰사라면 끓여볼게요. 자, 끓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끓어올랐죠. 자,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야 돼요. 최대한 이 리액터가 너무 세서 바깥으로 막혀요. 라면 하나 끓일 수 있을지 없을지 보는 거예요 지금. 스프를 넣는 수가 확 넘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쵸? 넘치죠. 지금 보셨죠. 탄 냄새 난다. 자, 라면 넣어볼게요. 예, 끓일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끓기 전에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넘치죠. 자, 요거는 그래서 여기다 라면 끓여 먹는 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뭐다? 컵라면을 끓이는 물을 끓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 개판 냅니다. 불을 최대한 줄였는데도 이렇게 세요. 또 이런 포트 계시는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면을 끓여 먹어 봐야 된다.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 한번 끓여 보면은 어떤 용도인지 밝혀진다. 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라면 하나 못 끓여 먹어요. 끓일 순 있는데 다 넘쳐버립니다.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잘 끓이면은 넘칠지언정 비상시에는 끓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 개판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실용적인 거는 얘가 실용적이죠. 얘가 실용적이죠. 혼자 다니시기에는 요거보다는 1.7리터가 더 낫다는 거. 1.7리터. 네. 외국에서도 1.7리터 많이 사용들 하는데 1인용으로는 500ml짜리도 괜찮아요. 자, 라면 다 된 것 같고요. 맛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불 끓는 데는 아무 시상 없다. MSR은 그렇게 나와요. 맛있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MSR 2.5리터와 1리터
의 차이를 좀 보여드렸고요. 예, 1리터 구입기 보여드렸습니다. 남의 맛 죽이네요, 역시.